조상 땅을 되찾아가는 친일파의 후손들, 구멍 뚫린 친일 재산 환수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그분께서 돈 받아서 제가 뿌렸죠. 한국 교회의 그 대표적인 타락 형태다 이런 거고. 5억 쓰면 떨어지고 10억 뿌리면 당선된다는 이른바 한기총 돈 선거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입니다. 10당 5라, 5억 쓰면 떨어지고 10억 쓰면 당선된다. 이런 금권 선거의 악취는 이제 정치판에서도 옛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태가 다른 곳도 아닌 종교단체장 선거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가장 큰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이 금권 선거로 인한 분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목사님들이 왜 폭로전에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된 건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각부 요인 내노라하는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를 집전한 인물은 길자연 목사. 장로교, 성결교 등 국내 69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가입된 기독교계 최대 조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의 대표회장입니다. 하지만 길 목사는 일주일 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대표회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거액을 써서 대표회장에 당선됐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위가 서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기독교계 최대 단체의 장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한기총 정기총회 영상입니다.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의 인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인준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자연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급기야 구성과 손가락질, 욕설까지 오갑니다. 거수로 봤던지 해서 산만 양론 하면 되는 것이 이거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방문자를 이야기하고 이틀 받는 게 가만히 있어. 총회 의장이자 전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하려 하자 길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게 수법이요? 이게 당신 수법이야? 잠깐만요. 왜 대놈인가? 이게 수법이야? 총회장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회를 선언한 이광선 목사가 퇴장합니다.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길자연 목사님을 길 목사 측은 임시회장을 뽑아 길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으로 인준됐다고 선언합니다. 인준하게 17대 대표장님으로 인준하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인준 결의는 무효라며 길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취재진은 아수라장이 된 총회 영상 속에서 수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길자연 목사의 선거 대책위원장이었던 홍재철 목사가 전임 회장인 이광선 목사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전임 대표회장의 돈 선거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엔 10당 5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10억 원을 뿌리면 당선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광선 전 대표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광선 목사는 지난 2009년 선거에서 본인도 돈 선거를 치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선 이야기합니다.